저는 지난번 두 주간에 걸쳐서 일본 신학교에 가서 강의라고 돌아왔습니다. 이 신학교는 우리 광림교회에서 세운 국제복음신학교 동경에 있습니다. 일본의 제일 오래된 95년이 된 개혁신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훌륭한 장로교의 지도자들이 그 학교 출신입니다만은 그 학교의 신학생이 몇 명이 되는 거니 다 합해서 18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국제복음신학교에는 신입생이 10명이 입학을 해서 다 합해서 2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학생들의 입학식과 목회학을 한 주간 강의하고, 그리고 오사카 광림교회에서 주말에 11주년 특별 성회를 인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 우리 교회에서는 국제복음신학교가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오고 홋카이도에서도 신학교에 찾아왔는데, 왜 우리 신학교를 왔느냐고 물었더니, 첫째로는 이 국제복음신학교에는 한국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실제 교회 부흥의 원리라든지 실천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교수님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학교는 우리 광림교회 여선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찾아왔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스와의 신학교도 장학금이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도 이 일본 신학생들은 거의 다 통일교회에 넘어갔다가 회심을 해서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온 뜨거운 청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고 무슨 개요다이가쿠를 나온 사람도 있고,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 통일교회에 넘어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국제복음신학교는 기도 많이 하는 뜨거운 신학교이기 때문에 일본의 다른 신학교와 같이 냉랭하고 또 말씀을 연구한다 하면서도 너무 이성적인 내 지친 데 비해서 너무나도 뜨겁게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일본 교수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신학교는 일본에 없느라고 교수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주간을 줄곧 가르치는 가운데 제 자신이 빨려들가리만치 열심히 일본 청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일본이 복음화되고 중국이 복음화되지 아니하면 아시아의 평화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교포들에게, 한인들에게, 고류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일본 청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신학 훈련을 시켜서 일본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 자랑할 만한 선교 사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사카 광림교회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큰 모텔을 하나 사가지고 7층 모텔입니다만은 참 하나님의 가운데 그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반만 지나면은 종교법인으로 독립이 되는데, 이때는 오사카 광림교회가 앞으로 일본 신학교의 장학금도 되고 그 신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개척하는 개척교회 개척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오사카 광림교회가 일본 선교회 기지화하는 그런 일을 이틀 동안에 거쳐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새로운 비전과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개혁파 신학교의 강의로 섰던 우리 총회 신학대학의 총장들은
김우현 박사님이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일본 선교는 이 광림교회의 일본 선교의 전략, 이것이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아직은 열매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각가지 이 설교를 보냈지만은 이제는 젊은 일본 사역자를 육성해서 그들을 개척을 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비결을 가르치는 것은 국제복음신학교밖에 없습니다. 광림교회가 이 뒷받침을 하신 데 대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지원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신명기는 구약 성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가운데 여섯 권의 성경을 빼놓고는 거의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BC 621년에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성전을 수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것을 읽다가 우리가 얼마나 이 종교 생활이 잘못되는 것을 알고 일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일대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면 또 이 신명기를 발견한 때부터입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모세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반복해서 신명기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한가운데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과 언약과 이 율법의 법도, 이것을 분명히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각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국경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광야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제야말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할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까닭에 너는 결단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이 역사적인 드라마틱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알아서 일어나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에 서서 주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꿈의 땅, 비전의 땅을 바라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약속의 땅, 적과 꾸리는 가나안의 땅을 바라보면서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단시킨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또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방만한 생활을 하고 또 광야에 여러 족속들과 음행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시고 이 심령에 도면 낮추시기 위하여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하여 갖가지 시련 연병도 걸리게 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 속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또 불비함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련을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켜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레기를 먹여주시고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내 광야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름을 드리워서 그림자가 이제 드리우게 해서 이스라엘도 행구하는데 늘 구름으로 가리워졌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불을 불기둥을 이렇게 해서 뜨겁게 해서 뜨스하게 해서 광야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먹을 것 주셨습니다.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그냥 거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먹을 것만 그 만나를 거두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스럽게 이틀분 사흘분을 다 혼자서 거두가니까 하루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썩습니다. 벌레가 먹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러는데 욕심스럽게 거둔 사람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린애기를 안아서 옮긴 것처럼 지금까지 보호해서 지켜서 옮겨놓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는 거기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 무장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성들은 이 철골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벌써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아낙 족속은 아주 크기가 큰 족속들입니다. 감히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메뚜기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서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광야를 돌이켜보니 먹을 것 주셨고 안일한 생활 평안하게 왔는데 이제 광야냐? 약속의 땅이냐? 이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으라.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비전을 가지고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갔지만은 이제 정작 국경 지렸을 때는 과거의 안일한 생활, 광야의 생활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좋은 것 다 주셨던 어린아이를 보호하신 것 같이 인도해 주신 평안한 생활 때문에 돌이켜보면서 주저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자유이건 적과 꾸리는 땅이건 그건 소용없다. 이제 우리가 먹던 채소가 있는 것, 배불리 먹던 것, 애굽 땅에 돌아가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려가느냐. 모세에게 반항했던 그들과 같은 심정이 이제 20세 후에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 주저하는 저들에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취하라. 광야의 세력의 매력에 안일한 생활, 쾌락주의, 자연주의의 무슨 원시적인 생활, 문화와 문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올 때 떠오르 우리는 광야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성에 빠지게 될 때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일한 생활의 매력을 느껴서 약속의 땅에 와서서도 광야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광야냐 약속의 땅이냐
용기 없는 백성 추주하고 두루워 떠는들에게 오늘날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쉬어라. 오늘 마치 이 나라 백성이 지금 과거에 우리의 너무 안일한 생활에 방만한 생활에 우리는 IMF라고 하는 큰 시련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도전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악장서를 물리쳐야 됩니다. 저 아이성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묻혀야 되는데 불구하고 무질주했던 향락생활, 방만했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주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주간을 2주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왜 일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일본이 경제 대국이고 한때는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장, 영국에 있는 공장 다 사서 들이는 외화 보유고가 제일 높은 나라, 생산성이 제일 높은 나라, 이 경제 대국 왜 이 모양이 되느냐. 땀땀이 텔레비전을 보고 또 신문을 읽는 가운데서 이번에 그 수상이, 하시모토 수상이 제일 오랜 수상직을 지금 지니고 있는데 시간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 나라의 경제가 왜 이렇게 침몰이 되었느냐? 왜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느냐? 이 하시모토 류따로 내려오너라 말이야. 국회에서 질문을 받는데 이 하시모토 수상이 얼굴이 아주 울상이 돼가지고 그러고서 고민하면서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왜 이럴까? 전하는 대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침몰되는 이 어려움은 앞으로도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아시아의 위기가 일본 경제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했지만은 비전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결핍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우상숭배로 말해 정신적으로 옛날로 퇴화해버렸습니다. 야스쿠니 신자에 가서 합장하고 예,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신앙이, 이 생각이 정신적으로 퇴화해버려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인 향락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가정이 와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방만한 생활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교만한 생활, 모든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것. 결국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외화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비전이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우상숭배할 때에 여전히 물질적으로 큰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편입니다. 러셀 차리오드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3대 요소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국경지대에 이르렀을 때에 주저하고 떠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약속의 말씀 믿고 은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1988년에 알라스카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알라스카의 고래들이 알라스카 근처에서 서식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은 저 멕시코 만으로 내려가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옵니다. 웬일인지 알라스카에 겨울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는데 고래 세 마리가 내려가질 못하고 그 얼음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고래 세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얼음을 깨고 숨을 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 에스키모가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 알라스카에 머물러 있다가 얼음 속에 갇혀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에스키모가 나섰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보호 이 예비군이 나섰습니다. 또 석유회사에서 나섰습니다. 자연보호, 고래보호회사 이 집단에서 이 회의 단체에서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저 러시아에서 얼음을 깨는 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얼음을 깨면서
그 고래들을 살려내는데 막대한 예산을 쓴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목적지 이름을 질식하게 된 고래 세 마리. 여러분, 이 킬케고래 영화 가운데 기러기가 이제 겨울이 돼서 날아갈 때가 됐는데도 그냥 거기 있는 콩을 주워 먹다가 먹을 것이 좋으니까 안일하게 주워 먹다가 그만이야 몸에 비둔해졌습니다. 날개가 잘 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날려고 북쪽에 날려고 이제는 날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기러기는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 때 거기서 죽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킬케고래 유명한 영화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국경에 섰을 때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도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광야에 그대로 머물 것인가? 모세가 우리에게 지적한 대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루 말고 일어나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새롭게 도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십니다. 시련과 고통보다는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일한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성공할 때보다는 불운하고 불행하고 시련이 있을 때에 더 위대한 삶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역전하는 기회로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뒷문을 좀 열으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좀 들어오도록 열으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좀 열으시고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지경에 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에 들어가기보다도 두려워 떠는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모세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캄캄한 IMF의 터널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말하기를 한국은 무엇이 불안한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 6월달에 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악자손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로에 나가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한 대로 우리는 6.25 동란의 시련을 보다 그 이후에 더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6.25 동란 때 우리는 판잣집에서 가만히 꺼재기를 깔고 판잣집 이다에 가서 새벽 2시, 3시에 나가 불을 지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6.25 동란에 자식들을 일선에 내보내고 눈물을 받아가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다시 살 길을 보여주시고 판잣촌 속에서 지나면서도 저 약속의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의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고 이거 노력한 까닭에 땀을 까닭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경제가 부흥이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6.25 동란 때는 자살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IMF 이후에 하루에 30명이 자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죽긴 왜 죽습니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우리 각가지 시련을 이겨낸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과 꿀인 땅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의 광야를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맺혀진 사명을 우리는 도외시하고 어린아이 때와 같이 광야를 돌아보면서 약속의 땅에 도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광야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에 우리는 함께 복귀를 메고 들어서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처럼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 근로자로 일하다가 실직당해서 올 데가 할데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저들과 더불어 우리가 중상층에 있는 사람, 공은 채무를 좀 가지고 있다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 생활의 안정을 사람,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 복괴를 메고 고난 이 요단강물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일대 우리는 이 민족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나누면서 저 비전의 땅을 도전해 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침판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을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생하신지 광야에서 천막을 치실 것도 장막을 치실 것도 여기 장막을 치라 지시하셨어요. 추우니까 구름 불기둥으로 뜨스하게 하셨어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림자를 들이게 했어요. 자사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을 버려둘까 보냐.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니 그대로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린 때가 하지 않았습니까? 설벤츠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부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를 잃은 사람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이다. 혹 우리 재물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은 약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 친구를 잃어버린 것,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everything 잃어본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산이나 모든 걸 잃어본다고 할지라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18세기의 합리주의 시대에 요한 웨슬리가 영국을 복음화하는데 그 당시에 이 냉랭한 합리주의 사고 때문에 열심을 내거나 용기를 낼 것 같으면 나보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냉소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구원의 제물을 한 다음에 그는 열심과 용기를 가지고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웨슬리가 얘기를 하기를 용감한 믿음을 가진 자 100명만 있으면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젖과 꾸리는 땅은 우리의 것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고통, 시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다가 모세가 소리가 커져서 집에서도 키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끝에 나일강 옆에 있는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입히고 또 송지를 발라서 모세를 그 갈상자 속에 이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만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특히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 제일 많이 읽던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일기책에 썼다가 공산당에 붙들려서 큰 고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청을 바르고 송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미국의 큰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사장이 이 성경을 읽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역청을 발랐다고 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역청이 있는 것에는 꼭 석유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는 석유 기술자를 나일강 영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역청 있는 곳에는 유전이 있는 법이고 기름이 깔리는 법인데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대로 지나갔는데 이 회사장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마침내 석유 기술자가 보니까 그 역청 있는 그 밑에 큰 유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큰 유전의 사장이 됐습니다. 남이 나아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꿈을 실현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모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큰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약속의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두루 떨 것입니까? 주저할 것입니까? 제 이민족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광야의 생활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믿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위대한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 가실 때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접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광야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안악자성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용기와 비전이 있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